여행은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명없이나 저나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유여행. 자유여행 좋아하죠, 저는. 아, 네. 엄청 좋아해요, 저도. 네. 자유여행 할 때 그 플랜 짜면서부터 그게 진짜 재밌죠. 아, 네. 그때부터가 그냥 딱 뭔가 항공권 그냥 딱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거기서부터 짜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진짜 재밌지. 그때 제일 재밌어. 네, 그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다른 산으로 같이 가게 되면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먼저 다 찾아보잖아요. 아, 맞아. 네,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엔돌핀 도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가면은 저는 또 제가 좀 주도적으로 또 짜는 편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랑 같이 여행 가자. 네가 다 짜라. 근데 그런 게 있다니까. 저도 제가 모든 그룹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짰는데 딱 한 그룹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선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하.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거기 그 여행 같이 우리가 가기로 했을 때 제가 갑자기 너무 바쁜 일이 생겨갖고 가냐 못 가냐 막 하다가 그냥 막 따라가면서 그냥 막 전화로 계속 업무 보고 막 파일 보내고 뭐 하고 막 했더니 베트남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이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약간 신세계인 이거 되게 편한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집단에서만큼은 제가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들이 짜주는 대로 가갖고 노는데 그 뭔가 우리 어디가 오늘? 우리 뭐 먹어? 막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 또 그게 자처해서 고생하는 스타일인데 원래 따라가는 재미가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만약에 진짜 둘이 갈 때 한 명이 뭔가 이렇게 딱 짜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더라도 그거를 진짜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이름해놓고 막 기대하는 그 재미가 있다니까 또. 아, 약간 모험하는 느낌. 그게 있어요. 야,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걸 그러려면은 사람이 까탈스럽지가 않아야 돼. 아, 맞아. 아, 그렇죠. 맞아요. 뭐 먹는 것도 안 가리고 어디 가는 것도 그럼요. 별로 안 가리고 되게 에너지 넘치고 저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짜도 한 명은 되게 좋아할 걸. 편해서 먹을 거 우리 안 가리잖아 하나도. 전혀 안 가리죠. 네. 제발 좀 가려야 되는데 너무 안 가려서 너무 막 먹. 식비 폭탄. 예전에 막 우리 저기 채피디님이랑 건우랑 넷이 저기 출장 갔을 때, 야 뭐 진짜 무슨 우리는 한 3인분 정도씩 먹은 것 같고 있나. 맞아. 저기는 뭐 기껏해야 1인분 겨우 하고 둘이 먹어서 1인분 못 먹었을까요? 그만 먹자는 거 우리가 굳이 데려가가지고. 맞아요. 그 뭐 미지근한 가는, 맥주에다가 둘이 가는 거 재밌겠네요. 자,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여행. 아, 그러네.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랫동안 여행하듯이 여러 브랜드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고 있지만 항상 여행에서도 늘 즐거운 일만 있던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여행 괜히 하나 싶을 때도 있고. 맞아요. 막 빨리 집에 오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테일러는 확실히 좀 좋은 시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호재가 좀 많습니다. V브레이싱 이후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고 점수도 상향 평준화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이제 인플레가 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조금은 더 살짝 쪼아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좀 높여야 하는데 그 시작이 12N 모델이에요. 미안하다. 자, 근데 저는 요새 사실은 나일론을 계속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 뭐 이제 중저가에 그냥 협찬받았던 기타인데 이제 쓰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좀 많이 생겨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눈여겨보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좋네요. 엄청 비싼 걸 쓰고 싶진 않고 딱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데 이제 요 가격대에서 보고 있거든요. 106만원입니다 106만원 메인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는 사실 나일론이 주가 아니신 분들은 맞아요. 네, 이 정도면 사실 손색이 없는 가격대로 볼 수가 있겠죠. 106만원 메이드 멕시코 전장 99cm 무게는 1.76kg 두께 98mm 7프렛 뒷둘레가 75m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 쉐입으로 일반적인 클래식에 비해서 조금 더 날씬하고 쪽 뻗은 느낌이 특징적입니다. 러츠 스프루스 요거는 이제 교배종이죠. 시트카와 엥겔만의 교배종인 러츠 스프루스 탑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7시리즈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좀 고급 스펙인데 여기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축구판에는 레이어드 샤펠레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아주 질감이 고운 딱 그냥 마호가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무광의 샤펠레가 들어가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입니다. 약간 디자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헤드머신에는 클래시컬 니켈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누번넛의 미카라타 세델. 네, 너트 너비는 47.6mm. 일반적인 클래식이 52mm인 걸 감안했을 때 사운드가 딱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죠. 네. 기본적으로 개량된 스펙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간 모던하면서 살짝 얇은 소리들. 그렇죠, 얇은 소리. 네,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프렛은 17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이 ESN입니다. 나일론 전용 픽업이에요. 브릿지 에본이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비욘드 스타스 녹음했던 그 사운드가 딱 완전 그 개량형 나일론 사운드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잡히는 거. 근데 옛날에 NTX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NTX보다는 좀 더 네, 톤이 좀 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NTX는 진짜 뭐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앰프 꽂아서 얇은. 썼을 때 되게 좋은데 그, 그냥 생 소리는 좀 아쉬워. 앰프 꽂았을 때 피크로 솔로 할 때 소리 좀 괜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NTX를 그냥 쓰면은 되게 아쉬운 약간, 느낌이 들죠. 약간 아쉽죠. 컨덴서용으로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맞아요. NTX는. NCX를 좋아했죠 저희가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 맞아요. 이거는 NTX와 NCX의 중간이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그림 그릴 때 배경이 없는 느낌이랄까? 사물만 그려놓은 느낌의 사운드예요. 그래요. 앞에 탁 붙어가지고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서스테인이 조금 적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앞쪽으로 이렇게 팍 튀어나와 있죠? 붙어있어서. 메인이? 네. 클래식 기타는 대부분 이제 좀 좋거나 좀 울림이 강한 것들은 안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배경이 넓은 느낌인데 배경은 좀 좁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힘은 되게 좋다는 느낌이 힘, 들어요. 좋아요. 네. 저는 NTX보다는 오히려 제 취향에 가깝다. 힘 좋잖아요. 네. 명호 씨 말이 공감이 가는 게 진짜 뒤쪽의 배경보다는 되게 그 코어의 앞에, 앞에 네, 맞아요, 딱 맞아요. 튀어나와 있는 그 소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맞아요, 사운드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앞에 탁 붙어있는 네, 느낌. 네, 맞아요. 되게 가까워요, 소리가. 맞아요. 네. 이런 거 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리네 이런 거. 아 좋네요. 네. 좋네요. 아 좋다. 좋아요. 아 이런 장르적인 플레이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아카데미만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요건 어떤 것들을 주실 건가요? 출발! 여행 갑시다. 아, 여행. 그래서 우리가 인트로를 여행으로 했었죠. 여행 한번 가야죠. 네, 그 김동률의 출발. 딱 네. 들으면은 여행의 설렘이 네, 딱 바로 들리는, 딱 느껴지는 맞아요. 네, 그런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네요. 네. 설레네 괜히. 네.
이 여름에 또 끝자락에 뭔가 어딜 가야 될 것 같다. 아하. 저희 아니, 벌써 여름이 끝자락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8월 말이에요.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갑자기 뭔가 좀 청명한 느낌 들죠? 그래서 자꾸 여행 가고 싶은가 봐. 그런가 봐. 아. 사람이 이제 바람 들어갈 딱 그 시기가 됐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버즈비TV 전체 그 직원 휴가가 10월 초에 잡혀 있어갖고 다들 지금 우리 요 촬영팀들 어디로 갈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네. 멋지다. 보시기에 네, 저는 베트남에 갈 예정이고요. 어, 10월 초에요? 네, 10월 초에. 10월 초에 저희 정은밴드 안녕이라는 곡이 발매가 됩니다. 와, 갑자기 분위기 홍보. 갑분홍. 네,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계속 홍보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알맹이도 정확하게 있고, 네. 그리고 앞에 팍 튀어나와 있는 것이 해변가에 있는 조약돌 같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조약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포지션 잡아드릴게요. NTX와 NCX 그 사이 어딘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8.5, 8.0. 네, 저희가 갑자기 쫀다 그래서 갑자기 내려간 건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건 아니고. 8.5면 네. 잘 받은 거야. 좋지 뭐. 그렇습니다. 요 정도예요. 네, 네. 요 정도였습니다. 12EN 모델 8.5, 8.0. 그냥 무난한 점수 받았고요. 사실 그 무난해요. 네. 맞아요. 무난해요. 뭐 여기서 뭐 이 가격대에서 막 우와 특출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또 몰라요. 어떻게 할지. 요게 이제 요것도 약간 개량형이기는 한데 이게 NLTD 모델이거든요. 114 CEN LTD 모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14 CE가 그냥 나일론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좋으면은 더 좋을 확률이 높은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약간 이게 NTX 느낌이고 이게 NCX 느낌이 NCX 아닐까? 느낌이. 근데 보면은 너트너비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본적으로 NC, NT의 그 중간에 놓은 건 맞는데 근데 114C가 또 NCX라고 보기가 또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렇죠. 게 그렇죠. 애초에 쿼드웨이 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또 몰라 어디일지. 요거 다음 시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가격이 167만원이기 때문에 얜 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 114CEN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